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요?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 사랑. 그런데 어떤 믿음? 어떤 소망? 어떤 사랑? 이제 그러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회인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단순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right on target이라고 그러나요? right on track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제 길을 가고 있고 목표도 제대로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눈을 우리들에게 항상 비춰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든든해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만 보면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다른 데는 욕심이 있고 다른 데는 뭐 그냥 간절함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런 데는 양보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좋은 말로 양보심이라고 그랬는데요, 별로 거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칭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통령의 성에 따라서 뭐 문이면 문, 박이면 박, 뭐 윤이면 윤, 그 뒤에다가 꼭 윤심, 박심, 문심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의 마음에 들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도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권력이 생기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당대회 하는 그 키포인트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더 대통령에게 가깝습니다, 내가 더 대통령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조금 이상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연관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하기 위해서 연심이니 본심이니 뭐 무슨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는 데 대해서 상당히 초연한 그런, 이게 아주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중요성을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데 욕심내는 거는요 잘못됐어요. 물질에, 권력에, 세상에, 쾌락에 욕심을 내고 내가 남보다 더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런 욕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도 열망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있는 정말 복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심령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아주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와, 이런 칭찬을. 정말 극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극찬이에요, 극찬. 그러면서 아,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나 자신이.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여러분을 모두를 두고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에 안타깝고 왜 저럴까 주여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가 나의 목회에 이 사역에 큰 힘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게 좋습니까? 감사거리, 자랑거리가 되는 게 좋습니까? 뭐 대답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종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 같은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 아니,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 근데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을 그 신앙을 본받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 모범생이라는 말 있죠. 신앙의 모범, 영어로는 role model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role model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면 금방 떠올려지는 그 사람, 그게 롤 모델이죠. 그 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롤마델이라고 인정받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도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아주 극찬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여러분에 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famous하게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퍼지는 것이 있죠. 소문이 또 나쁘게 나는 notorious, 악명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은 그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쫙 퍼졌어요.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최고야. 신앙의 롤모델들이 있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뭐 이런 좋은 소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아주 읽어주셨는데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도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야.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고서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부럽죠? 네. 에이,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 뭐 할 만하니까 했겠죠. 아니라니까요. 많은 환난 중에서 그랬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를 보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믿음 가지고 있었고 사랑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소망이 있어. 믿음, 소망, 사랑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항상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 뭐냐 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이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대.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니까 저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요 정도에까지만 읽으면요 우리도 why not us? 우리는 어때? 괜찮죠? 우리도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 성경 말씀도 읽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소망,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까 칭찬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나오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철저하구나. 바울이 똑똑하다 이게 아니야. 정말로 와, 너무 철저해. 왜냐하면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이다.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 믿음에 행위가 있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냥 말만의 사랑이 아니야. 수고라고 하는 그 수고가 헌신이 동반된 수고로 표현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은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가졌다가 그 다음에 또 실망하고, 가졌다가 또 실망하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분들어야 되는 인내가 동반된 소망. 인내가 동반된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까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외워야 되고 또 꼭 간직해야 되고 하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잘 알죠. 그렇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무슨 믿음? 아, 얘기해 보세요. 예. 예. 행동이 동반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 사랑은 어떤 사랑?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사랑. 소망은 어떤 소망? 인내가 동반된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고 말하는 얘예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냥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이 그냥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막 역동하는 믿음이야. 역동하는 믿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한 말, 그걸 증명한다. 지금 있는 말에 의하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지는 않은데, 하지 않은 것을 말로만 변명한다. 말로만 변명. 성경에는 이 믿음이 행위가 포함되어야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행함이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물론 이런 논쟁도 이럴 때는 필요하죠. 뭐 어떤 때 필요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뭐예요?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퀘스천이 달라요.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완성이 된다. 이건 다, 이 퀘스천이 다른 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either or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 다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both and의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저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랑에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십자가 그림을 보다가 이 정말 인상적인 십자가를 봤어요. 그 십자가에 그냥 막 온갖 하트막 하트 표시로 가득 띄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가운데 저 빨간 게 있는데요. 저 하트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희생이 동반된 사랑. 구체적인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도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헌신이 동반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포기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를 지나고 나서 큰 변화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가만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면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니까. 소망도 가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런데 무언은 쑥 빠졌는 거 아니?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는 쑥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쪽은 더 믿고 이쪽은 더 소망하는데 이쪽은 쑥. 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안이함 가운데 안주해버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이러한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같은 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뭐 우스갯소리로 부부간에 서로
여보 사랑해, 생일날이 됐어요. 와이프 생일이 됐어요. 여보 사랑해, 축하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Thank you. That's all I want to hear from you. 그런 겁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아무 선물도 없어. 그럼 뭐야? 말로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가식적인 걸 수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성가가 있죠.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가사 하나가 딱 맞아.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때때로 키우다가 아픔이 있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야 되고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수고하지 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헌신이 동반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시느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희생이 있느냐. 이웃에 관한 그 사랑에 희생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가졌던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다고요? 인내가 동반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집니다. 어려움을 닥치자마자 그냥 에이 죽어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닥치면 다 소망을 가집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날려고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려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해결될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금방 해결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혹시나 했다가 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소망을 가졌다가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소망의 줄을 붙들었다가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소망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동,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요 가만히 묵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면 한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의 구실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말이죠. 옛날에 100원짜리 있었죠. 100원짜리 옛날에 그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전 한 면을 갖다가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해가지고 벤질벤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면을 한쪽 면만 아우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눈가 설탕이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게 갑니다. 아저씨 눈가사탕. 그 아저씨가 동전을 그 반질반질하지 않고 그 있는 돈 있는 그 면을 딱 보여주면서 아저씨 눈가사탕. 그럼 아저씨가 딱 봤습니다. 하도 많이 속아봐가지고 아저씨가 뒤를 이렇게 만지. 이놈 이건 돈 아니야. 안 줘. 눈가사탕도 안 줘. 해보셨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래서 인내가 없는 소망은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해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면 이게 소망이죠. 그러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면에서 마라톤 경기이지 단거리 경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때 그냥 뭐 부흥해서 은혜 받고 어떤 일로 인해서 한 은혜 받아가지고 아 정말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no more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좀 말이 그러니까 멋있는 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네, 그리스도의 날. 제 친구 목사가 마라톤 광이에요. 아주 저한테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감히 도전도 못해봅니다만은 뉴욕 뉴저지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풀코스 26마일을 뛴 분이에요. 에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도 한번 났대. 난 안 봤는데. 안 목사 한번 봐. 그래서 응 알았어. 그러면서 안 봤어요.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뉴욕 뉴저지에서 유일한 26 풀코스 뜬 목사. 근데 가만 보니까요 몇 등 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 친구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마라톤 뛰어 있다면 누가 1등 했어? 몇 분에 뛰었어? 이게 관심 갔는데요. 거기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우르르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1등, 2등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뛰느냐 못 뛰느냐 거기에 관심 있더라고. 끝까지 뛰면 뭐 막 꼴등해도 얼마나 그냥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왜?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26마일을 뛰는데 나중에 1마일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냥 몸이 막 다 부서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That's it. Enough.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확성기가 있어가지고 1마일 남았습니다. 그러고서요 거기 뛰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더래요.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조금만 더 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운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뛰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포로 그냥 둘러주고 뭐 만져주고 물 주고 그냥 막 와 영웅이 된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데는 아주 저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 소망을 놓고 싶은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성령께서 많은 성도들이 달려 우리도 달렸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요 끝까지 달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단결이 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길었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믿음? 행위가 있는. 어떤 사랑? 수고가 있는 사랑. 어떤 소망? 있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